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38페이지 특이가열 지구. 아, 이분은 그냥 오셨으면 수업 준비해야지. 모의고사 본 충격에 벗어나질 못해갖고 뭘 여쭤봐요. 됐어요, 그만해요. 공시법하고 세법은요? 근데 왜 공법 갖고서 예를 들어요, 그거를? 어? 아, 참, 나 웃겨 죽겠네, 이분. 아, 마음대로 하세요. 19번. 자, 특이가열지구 할 차례죠? 예, 특이가열지구 봅니다. 특이가열지구는 뭐 이것만 정리하면 되죠? 특이가열지구. 특이가열지구는 누가 지정하냐? 장관하고 또 누가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지정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장관이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뭘 듣고?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장관과 뭐하라고요? 협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면 되고요. 또 투기가열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아요. 뭐가 전매 제한을 받냐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선정된 지위가 전매 제한이 된다.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보면 투기가열지구는 장관만이, 그럼 틀리죠.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요. 투기가열지구에서의 전매 제한 기간은, 이게 전매 제한 받는 거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제한을 받는데, 여기에서 전매 제한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기간보다는 언제부터 따지냐.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뭐한 날? 가능한 날. 가능일이다라는 거를 알아둬야 돼요. 요 날로부터 해갖고, 수도권하고 충청권이라면, 수도권 충청권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근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수도권 충청권 외의 지역이면 1년이에요. 1년.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충청권에서는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5년 그러면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단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도 보면 수도권이잖아요. 그럼 5년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냐면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 그러면 안 돼요.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찾는 이유는 전에 배운 거예요. 전에 우리가 요 왜 전매 제한 기간을 이때로 차지하느냐, 요거를 알아둬야죠. 왜? 일단은 등록 사업 주체는 입주자를 미리 모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니까, 이때부터 입주자를 모집했다면, 빨리 모집했다면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 앞당겨지는 거죠.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요 기산점을 좀 잘 알아두라는 얘기고, 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회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가열지구의 지정의 개성 여부를 재검토. 이건 맞는 얘기죠. 자, 투기가열지구 지정 여부에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분은 누구라고요? 장관. 몇 년마다 하라고요? 1년마다. 그거 하나 알면 되고, 주택의 전매 제한은 투기가열지구에서만 적용된다. 아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딱 따져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하고, 적용주택은 그 주택 자체도 전매 제한을 받고,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요것도 전매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투기가열지구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요걸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20번.
투기가열지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장관이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해야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라.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투기가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돼서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사인이 투기와 관련된 거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그자의 의견 듣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배우고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장관은 1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셔야죠. 요게 맞는 얘기고 투기가열지구에서 전매 제한 되는데 상속에 의한 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투기가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맞죠? 요게 전매 제한을 받는데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았다면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21번 투기가열지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일정한 지역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가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투기가열지구 지정하려면 장관과 협의해야 되고요.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가열지구 내에 기존 주택은 전매 제한 받지 않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제한을 받고요.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이 얘기는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게 아니죠. 공급이 늘어나면 뭐 학개론 얘기야.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주택 분양가액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뭐했다면 감소했다면 주택의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투기가열지구 지정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제한을 받는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면 그렇죠? 전원이 해외로 이주 그러면 전매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22번 투기가열지구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그 주택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전매 제한을 받는데 예외적으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대원 전원이 이렇게 돼야죠. 생업상의 사정, 질병 치료, 치약, 결혼 등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죠.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그거 잘 알면 되고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때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뭐 할 때 이전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나 공매한다 이거죠. 이럴 때도 전매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잘 알아두시면 돼요. 23번 똑같은 얘기예요.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세대원 갑의 아들의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여기까지는 맞죠. 특별시로 이전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되고요.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고 갑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벌써 틀린 거예요. 그렇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때 이렇게 돼야 되고 주택의 일부를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증여 증여는 항상 전부가 아니라 얼마라고 일부 그거를 좀 잘 신경 쓰면 되겠죠. 24번 갑의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인데 전매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사업 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고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이다. 뭐 갑에 대한 전매 제한의 기산점은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해서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입니다.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상 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인데 비투기가열 지구다. 공공택지다. 뭐 따질 필요 없죠. 수도권 외 지역에 비투기가열 지구면 다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틀렸네요. 갑이 대상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맞죠? 예, 전매할 때 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 가능하고요. 갑이 상속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해서 갑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이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갑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상속받은 것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할 때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갑이 근무로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한다.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는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전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25번. 주택법령상 불법으로 주택에 대한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의 조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1번. 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서 은행법에 대한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했다. 입주금 플러스 예금금리를 합산한 금액, 요거를 매입비용이라고 합니다. 매입비용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환매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환매라고 하잖아. 환매. 자, 일의 매입 비용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생업상의 사유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매하는 경우 매입 비용에도 준용하고요. 사업주체가 투기가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말이 안 되지. 여기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투기가열 지구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이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소유권 등기했다면 게임 끝난 거지 얘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부기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투기가열 지구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얘는 부기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투기 조장한 거니까 33이고 전매 제한 규정에 위반해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26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증여 다 포함되지만 상속은 포함 제외 투기가열지구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맞잖아요. 투기가열지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니 전매 제한 기간은 수도권 충청권 외의 지역은 1년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합니다. 일부 이전이면 안 되죠. 전원이 이전하면 전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 사업주체가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택도 전매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기등기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전매 제한을 위반해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체가 뭐를 지급했을 때 매입 비용을 지급했을 때 환매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죠. 네,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매행위 제한 하나 잘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의 관리예요. 주택의 관리는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하도 그냥 투기가열지구 이런 것도 없고 거의 뭐 규정은 남아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데, 자, 요 주택의 관리에서는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이것만 알면 돼요. 공동주택의 관리다. 무슨 주택? 공동주택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관리의 대상이 되는 건 단독주택은 해당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이거 하나 알고 가면 돼요. 자, 갑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관리의 규정에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한 무슨 주택이라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적용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한 단독주택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단독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요.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죠. 여기에도 일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알아둘 건 이것만 알면 돼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다음의 범위 가운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행위는, 아유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민법을 얼마나 잘 공부했나 봐야지 또. 예, 민법을 봐야죠. 민법을. 자, 공법 탓하지 마. 그냥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더 못하면서 그래. 하여튼 물어볼 거야. 민법은 잘하나 못하나. 공동주택에 관련된 거 집합건물법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원래 민법은 사적자치죠. 사적자치를 중요시 여겨요. 사적자치의 원리 이런 걸 따르잖아요. 근데 얘가 왜 집합건물법이 왜 특별법이냐,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집합건물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주의법이에요. 공산주의법. 공산주의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합건물은 사적자치 인정하지 않는다. 얘는 사적자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공동생활이 중요하다. 공동생활이. 맞아요? 예. 네, 이거 집합건물은 요 하나하나마다 구분소유권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다고 사적자치 인정한다고 내 건데 내가 이거 못 부셔? 그래갖고 뭐 해머로 내 집 외벽을 막 부숴버립니다. 원래 이게 단독주택이고 사적자치면 할 수 있죠. 왜? 소유권은 무슨 권이니까? 절대권이고 지배권이니까.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절대권, 지배권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런 것도 모르니 이게 쉽겠냐고. 아이고 참. 자, 지배권, 절대권 이게 뭐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에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다고 이거 인정해버리면 됐어요? 이 공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 제약을 주는 거예요. 집합건물법에서는.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거 있죠? 물리적 힘을 가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건축합니다. 대수선합니다. 또 리모델링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철거합니다. 증축합니다.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물리적 힘을 가하는 거 있잖아요. 용도 변경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용도 변경합니다. 이런 거 함부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에서만큼은 안 된다고. 여기에서만큼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당신 거지만 공동생활을 위해서 지 맘대로 하지 마세요. 하려면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받아서 하세요? 허가 받아서 하세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허가 대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공동주택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죠? 살면서 생활에, 공동생활에,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나 하나 편하겠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이런 거는요, 관리 주체에 뭐를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누구의 동의를 받으라고요? 관리 주체의 동의.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살아요? 개 키워요? 안 키워요? 이분은 또 그거는 나하고 똑같네. 나는 개 진짜 싫어요. 아파트 살아? 아니야? 잘 모르겠네. 아파트 사니? 아니야? 아파트 살면서 개 키우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이 사람들 다 땅굴에서 삽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아파트 살면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있죠? 그 원래는 함부로 못 키워요. 관리 주체에 뭘 얻어야 돼요? 왜요? 저처럼 개 싫어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왜요? 어렸을 때 미친 개한테 한번 물려봤어요,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개한테 물렸다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조금만 이렇게 화가 나고 마음속에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미친 개의 습성이 나타나요. 아, 이게 헐크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그때쯤 막 미친 개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제가 좀 욱하는 게 성향이 있어요. 그거 함부로 키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 다음에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살다 보면 바깥에다가 위성 안테나 이렇게 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나 이렇게 위성 안테나 해갖고 각종 다양한 채널을 보면서 문화, 교양 있는 사람이나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함부로 못해요. 관리주체 뭐 받아야 돼요? 동의. 그 다음에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무슨 광고지 같은 거 부착하는 거 있죠? 이거 함부로 못해요. 그거 관리주체 뭐 받아야 돼요? 동의. 근데 사실은 관리주체 동의 받아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아파트 단지에 보면 비합법적인 단체가 하나 있어요. 부녀회라고. 부녀회라고 있어요. 그 부녀회는요, 아파트 단지 내에 합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런 것만 한 건데 이 부녀회는 자기네들끼리 만든다니까. 그래서 이 부녀회들이 막강한 힘을 발휘를 해요. 부녀회가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데가 어딥니까? 부녀회예요. 왜요? 그 아줌마들이 애 몇씩 낳고 나면 배는 게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부녀회 이 사람들이요, 시간이 많잖아.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활동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비합법적인 활동.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도 부녀회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부녀회 이거 비합법적이라서 막 없애려고 그랬어요. 비리가 아주 많아서. 없앨 수 없는 게 뭐냐면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이 정치권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부녀회가요. 그래갖고 뭐 같은 거 정치권들이 뭐 같은 거 이렇게 선거하러 오잖아요. 그럼 부녀회를 질문 좀 만난다니까. 그 부녀회 회장들 엄청나게 대우 많이 받아요. 그래서 무슨 출판 기념회 딱 가면 부녀회 옆에 딱 앉아있다니까. 부녀회 회장이 재수 없는 사람이, 아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거기 딱 앉아있어요. 뭐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 부녀회가 더 난리를 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관리주체에 뭘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공용 부분의 물건 적재해서 사람들 통로하는데 불편함을 준다. 허가 받아야 될까요? 동의 받아야 될까요? 무슨 행위인지 알아요? 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건 허가. 누구한테? 시장군수고 정장.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건 소음의 문제죠. 층간소음 이런 거 기억나요? 무슨 소음이요? 층간소음의 문제는 관리주체의 동의 문제다 아니다? 아니죠. 이거 관리주체의 동의 문제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래층에 사는데 위에서 자꾸 시끄럽게 해.
그래서 그냥 칼 들고 와서 푹 찔러 죽이잖아요. 푹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데 잠깐 나는 관리주체의 동의받았어. 그러면 먼저 관리주체부터 찍는다니까. 그럼 안 된다고. 이렇게 층간소음의 문제는 동의의 문제다 아니다. 아니고 구조의 문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 문제만큼은 이것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면 2번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변경하는 거죠. 용도 변경하는 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뭘 받아야 돼요? 허가.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하는 건 뭐 받아서 하라고? 허가. 파손, 훼손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다. 뭐 받으라고? 허가. 공동주택을 재축하거나 비내력벽을 철거하더라. 이거 물리적 힘을 가하는 거죠? 이거 뭐 받으라고요? 허가.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 아시겠냐고? 예, 물리적 힘을 가하는 건 허가 대상이에요. 예, 발코니 난간 외벽에 돌출물 설치하는 거, 위성 안테나 설치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 받으라고? 관리주체의 동의받는 거. 그게 3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예. 외벽에 돌출물 설치라는 거, 공용 부분의 적재에서 통행, 피난,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광고물 표지물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골프 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해서 소음 일으키는 거 있죠? 요거는 동의 문제다 허가 문제다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구조의 문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 4번.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이런 거는 관리주체에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죠. 이해하셨어요? 그것만 알면 되고요. 이번에는 하자보수예요. 하자보수. 이것도 보세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중에 하자보수라는 게 있어요. 뭐를 보수하자고요? 하자를 보수한. 하자를 보수하는 건 누가 져야 되는 책임일 거예요? 관리주체가 지는 걸까요? 사업주체가 져야 될까요? 사업주체가 지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건설한 공동주택에 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하면 그 하자 보수를 책임을 져야 되는 자는 관리주체가 아니죠. 그 공동주택을 건설한 누가 지는 거다? 사업주체가 지는 거다. 그래서 얘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보수나 담보 책임 규정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이지만 관리주체가 지는 의무가 아니라 누가 지는 거다? 사업주체. 그러면 사업주체만 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시공을 한 자 있죠? 그 자도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 다음에 아까 건축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있죠? 그 자도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왜? 공동주택을 지은 자니까. 이해하셨어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1번 갑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목적으로 무슨 주택을? 공동주택을. 이거 단독주택 그러면 안 돼요. 공동주택을 건축한 자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 자들이 하자보수 치려면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예치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공법이니까 원칙은 뭐라고? 현금. 근데 예외 보증서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공적 사업주체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아, 이런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자보수 보증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예치해야 된다. 아니 원칙 현금이지만 보증서로도 할 수 있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책임이 면제된다? 아니라고. 그냥 미리 예치해 놓는 거고. 됐어요? 여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 책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설 공사별로, 자, 시설 공사별로 담보 책임 기간이 있어요. 적게는 1년, 많게는 4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일반적인 경우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시설에 따라서 1년 내지 몇 년으로 돼 있다? 4년. 예, 이해가 맞아요. 하자보수 책임이 건축법과 경합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이 우선된다? 주택법의 규모가 더 큰 거죠. 예.
5번 가보겠습니다. 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개정이 돼갖고 전유 부분이라면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 부분이라면 사용 검사일로부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일단 그런 것도 좀 하나 알아두시고.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해야죠. 근데 공적 사업 주체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법령상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주택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무슨 구조부요? 내력구조. 거기다 줄그셔야지. 그거는 알아둬야 돼. 내력구조부. 내력구조부에 대한 담보, 그 하자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자, 하자 담보 책임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건축법에 의해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담보 책임 진다고 안 진다고? 진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6번.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한 시공자 있죠? 이자도 담보 책임 진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자를 얘기한다. 눈에 하나 익혀두시고,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구조부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이거 한번 얘기해 줬는데, 그쵸? 10원 내기하면 바보지요. 이렇게 됐죠? 바보지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모르면 바보지요. 막 그러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력벽 기둥은 10년, 바닥보 지붕은 5년. 이것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비의 3%로 하고요.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반환해요. 어떻게 반환한다고요? 순차적으로. 일괄. 그래서 틀렸어요. 7번.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7번이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잘못된 거 바보지요. 그쵸? 이거 틀리면 바보지요.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요. 8번.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최장 책임기간, 기간은 가장 긴 기간은 몇 년이죠? 10년. 어느 거? 내기. 내기가 10년이죠? 예, 네, 그래요. 9번부터는 좀 안 했으면 하는데 있으니까 풀어줍니다. 주택법령에 의한 뭐라고요? 장기 수선 충당금. 요거는 이제 좀 알아두시면, 세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자, 장기 수선 충당금에 관한 설명이다. 바른 거. 관리 주체가 하는 거예요. 관리 주체는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에 교체, 보수에 필요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장기 수선 충당금은 무조건 되고 소유자한테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는 거라고요? 소유자. 그 공동주택의 누구라고요? 소유자. 입주자나 사용자. 그러면 안 돼요.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징수해서 적립하는데, 장기 수선 충당금은 관리 주체가 관리비와 별개로 독립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살다 보면 관리비 영수증에 딱 보면 그 항목에 별도로 장기 수선 충당금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누가 부담하는 거라고?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들어가서 하면 세입자가 그거를 꼬박꼬박 내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올 때 장기 수선 충당금 내가 낸 거 있죠? 소유자한테 받아야 돼.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장기 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가 아니라
입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사용검사 받았어요. 만약에 사용검사 받았다면 지금 공동주택이 새 거라는 거야 흔 거라는 거야? 새 거예요. 새 건데 막 장기수선 충당금 받으면 안 되지. 예, 거기에서부터 몇 년이 지난 날 1년 사용검사 받고 나서 1년이 지나고 1년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월 적립하는 게 장기수선 충당금이에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분양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 충당금 있죠. 분양되지 않은 거니까 그거 누구 거야? 사업 주체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내야 돼? 사업 주체가 이를 부담해야지. 관리 주체 보고 이거 내라고 그러면 거기 누가 들어가 그거를?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내야 돼요? 사업 주체.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둡니다. 답은 5번으로 하셔야 돼요. 10번에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아유,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면 학계론, 아니 뭐 학계론은 잘해요? 아까 보니까 민법 별로 못하더만 학계론 잘하나 못하나 또 물어봐야 되겠네. 학계론에서 관리 배워요 안 배워요? 무슨 관리가 있어요? 자치관리가 있고 무슨 관리가 있어요? 배우잖아 학계론 시간에. 그래 안 그래요? 자치관리의 장점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봐. 자치관리의 장점이 뭐냐고. 1차를 공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를 생각하지 말고. 자치관리하면 내가 관리하는 거죠? 비밀이 보장되고 돈이 적게 들어가고. 아니 공법적으로 따지면 딱 보이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단점은 뭐예요? 내 개인적인 생활을 가질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위탁관리의 장점은 뭐예요? 얘의 단점이 장점이에요. 내 시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그럼 나는 전문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치관리할 때 뭐 그런 거죠. 단점이 있으면 뭐예요? 위탁관리하면 비밀의 유지가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건데 자치관리를 할 때 보면 관리사무소장 누가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가 돼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잖아요. 위탁관리할 때는 누가 되냐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돼요. 근데 이거는 다 공동주택에만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공동주택 중에서 자치관리 아니면 위탁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 공동주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자치관리 아니면 위탁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주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아시겠어요? 되게 쉬워. 300세대 이상.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150세대 이상이에요. 150세대 이상인데 첫 번째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 아파트 됐어요? 그 다음에 승강기가 설치된 거, 그 다음에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있죠? 이런 거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주택은 자치관리 아니면 위탁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치관리를 한다면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세대수가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요. 몇 세대? 500세대 이상이면 주택관리사. 이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이 돼야 돼요. 꼭. 근데 500세대 미만이잖아요.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도 될 수 있고요. 주택관리사 보호. 그래서 주택관리사 공부하셔갖고 자격증 따신 분 있죠? 근데 일정한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택관리사 보라고 그래요. 그럼 이자들도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요, 사업 이렇게 사업 주체가 이렇게 해서 입주자 있죠? 입주자 과반이 입주할 때까지 요 기간까지는 요 여기까지는 누가 이
주택을 관리해야 되냐면 사업주체가 관리를 해요. 누가 관리한다고요? 사업주체. 그래서 자, 요 사업주체도 일정한 사업주체도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볼 때는 10번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가봐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죠. 입주자 얼마가,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누가 관리주체가 된다고요? 사업주체가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주체는 이렇게 입주자가, 입주자 가반수가 뭐 했다고요? 입주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요구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업주체는 이자들에게 관리 방법을 결정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관리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요구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구받으면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입주자들은 입주자 뭐를 구성해라?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자치관리할 건지 위탁관리할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해서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에게 뭐하라고요? 신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3월 안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할 건지 만약에 위탁관리할 건지를 결정하라 이거죠? 이거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위탁관리 결정했다면 주택관리업자 누구 선정했는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자치관리하려면 누구를 관리 소장, 누구를 관리 주체로 선정해야 돼요? 관리 사무 소장을. 됐어요? 그러면 자치 관리 기구를 결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만약에 자치 관리 한다면 요구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자치 관리 기구를 결정해서 관리 사무 소장을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관리 방법을 결정했는지를 통지하고 시장 공세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신고해라. 자치관리에서의 관리주체는 누가 된다고?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주체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이니까 하자보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죠. 11번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입주자 대표의 의결 사항인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여기 한번 딱 보면 관리 방법, 무슨 방법이요? 관리 방법, 자치 관리할 건지 위탁 관리할 건지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 규약이라는 거 있어요. 관리 규약을 갖다가 개정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입주자 등 있죠?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제한에 의해서 자, 입주자 등의 가반수의 뭐에 의해서 서면 동의에 의해서 관리규약 개정하고 관리방법 결정하는 거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해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2번 이건 다 얘기한 거야. 700세대니까 500세대 이상이니까 누구를? 주택관리사. 400세대니까 500세대 미만이죠.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주택관리사 보도. 600세대니까 500세대 이상이죠. 예, 주택관리사. 그렇죠? 예,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될 직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직인을 장관에게 신고한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자격증 합격하면 중개업 등록하겠죠? 인장 등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쓰는 인장들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장관한테 등록하라고 그러면 일해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장 등록 누구한테 한대요? 이분 이거 한번 봐봐. 누구한테 한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한대요? 그래요? 등록관청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장관이 아니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야죠.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위해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눈에 쭉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주로 이 정도에서 나오는데 주로 제가 볼 때는 하자 부수 쪽에서 나오면 이쪽에서 나올 확률이 커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여기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농지법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